거절? 거절하면 어때서?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 여자 안 만나면 다른 여자 없을까 봐? 세상에 아무리 여자가 많아도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, 엄마. 전에 헤어져 봤잖아요, 진영이랑. 엄마가 나를 못난 놈이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. 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. 마음을 쉽게 바꾸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. 엄마,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저 예전처럼 그렇게 살면 그거 좋으시겠어요? 괜히 시간은 있는 거니? 시간이 지나면 다 잊고 살아. 너 진영이도 잊었잖아. 그만해. 당신 지금 애들 앞에서 그게 할 말이야? 아, 지금 할 말 못 할 말 지금 가리게 생겼어요. 피도 안 섞인 애들 그냥 손주들 셋이나 보게 생겼는데. 결혼이라니 누구 맘대로 결혼해. 너는 우리 집 큰아들이야. 지금까지 네 맘대로 하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안 돼. 당신은 정말 괜찮아요. 성도 다른 애들이 그냥 우리 집에 다 들어오게 생겼는데. 안 될 건 뭐 있어. 지금 여기 벌써 이가 아닌 사람이 둘씩이나 있는데. 그건 맞아요, 어머님. 엄마, 엄마도 우리랑 성이 다르잖아. 그렇다고 가족 아닌 건 아니잖아. 무슨 가족을 성으로 나누고 그래, 촌스럽게. 그래, 엄마. 큰 오빠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더 주고 엄마도 조금 더 생각해보면. 안 돼! 너도 마음 바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KBS